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섹터 보고 계시는지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일단 오늘 같은 경우 신재생 에너지 섹터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좀 미국과 유럽의 상황을 좀 먼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. 일단 좀 미국에서 좀 발표가 나왔습니다. 작년에 신재생 에너지 관련돼서 좀 발표가 나왔는데요. 일단 신재생 에너지가 지금 이제 태양광, 뭐 풍력, 뭐 수력, 뭐 이렇게 지열 등으로 좀 나뉘는데요. 일단 이 신재생 에너지의 전력 생산 비중이 21%가 좀 됐다고 좀 발표가 나왔습니다. 특히 석탄 관련돼서 지금 이제 석탄의 발전 비중이 20%였기 때문에 작년에 처음으로 신재생 에너지의 전력 생산 비중이 어떻게 보면 이제 석탄을 추월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. 그만큼 이제 어떤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는 수년간 지금 생산 단가가 좀 낮아지면서 이러한 좀 결과가 좀 나오지 않았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특히 이제 풍력 에너지 같은 경우는 이제 균등 발전 화력 원가가 지금 한 70% 정도 하락을 했고요. 태양광은 무려 90% 정도 좀 하락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전 세계적으로 지금 신재생 에너지가 좀 가장 저렴한 에너지원으로 좀 등극을 하고 있다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에 따라서 뭐 작년을 좀 기점으로 해서 미국 같은 경우도 신재생 에너지 발전 비중이 올해도 좀 증가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. 또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신재생 에너지 드라이브를 좀 강하게 걸고 있는 나라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일단 지난 30일에 좀 발표가 나왔습니다. 2030년까지 이제 27개국 회원국 전역에 재생에너지의 어떤 이제 비중 목표치를 기존의 32%에서 지금 42.5%로 지금 상향하는 데 동의를 했다라는 뉴스가 좀 나왔습니다. 일단 2021년, 그러니까 재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지금 22%였기 때문에 약 한 두 배를 지금 이제 2030년까지 8년 안에 이제 올리는 것이 좀 목표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어떻게 보면 그만큼 이제 탄소재료 관련돼서 뭐 신재생에너지 관련돼서 상당히 강하게 좀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아무래도 이제 러시아, 우크라이나 좀 사태, 지금 전쟁이 좀 장기화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일단은 뭐 촉매제가 됐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EU에서 지금 어쨌든 이러한 좀 드라이브가 건다는 것 자체는 어쨌든 신재생에너지의 큰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라는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일단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상당히 강한 좀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대표적인 게 바로 이제 남동발전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지금 남동발전 같은 경우는 지금 정부의 탄소 중립 정책의 어떤 노선과 좀 연결을 좀 시키면서 신재생 에너지 비전 3630을 지금 이제 발표를 했고 중장기 로드맵으로 좀 수립을 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일단은 뭐 2036년까지 신재생 에너지 발전 비중을 30.6%까지 올리겠다라는 좀 의미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이러한 측면에서 일단은 남동 발전이 우리나라에서 신재생 에너지 제가 볼 때는 좀 선두 기업이 되지 않을까라는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에 따라서 2036년까지 약 우리나라 돈으로 한 29조 정도 지금 신규 투자를 유발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뭐 이에 따른 일자리라든지 이에 따른 관련 기업에 제가 볼 때 주목도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된 이야기가 지난주 금요일부터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. 아무래도 다음 움직일 좀 섹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? 일단은 좀 풍력 쪽에서 한 종목을 좀 가지고 왔고요. 일단 뭐 동국 SNC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뭐 지난주에 좀 살짝 움직임이 있었고요. 뭐 철강과도 좀 맞닿아 있는 종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뭐 신재생 에너지 부분뿐만 아니라 이제 철강 부분, 칼라강판 쪽에서도 지금 사업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양쪽에 대한 모멘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 뭐 작년 실적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4,771억 작년에 좀 매출을 좀 기록을 하면서 2021년 대비 한 25% 증가한 좀 매출을 발생을 했습니다. 일단 뭐 매출 같은 경우는 작년에 최대 매출을 좀 발생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경쟁사 대비해서 좀 낮은 반덤핑 관세 부과로 인해서 지금 미국향 수출이 좀 상당히 늘어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. 특히 이제 풍력 타워 같은 경우는 연간 매출이 좀 드라마틱하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요. 2021년에 한 600억 정도를 했었습니다만 작년에 한 1,700억 이상을 좀 하면서 약 3배가량이 좀 늘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만큼 이제 풍력 타워에 지금 매출 비중이 상당히 올라가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가운데서 이제 국내 한림 해양 풍력항 지금 타워라든지 일본의 육상 풍력 관련된 타워가 300억 정도가 좀 수주가 됐는데 이런 부분들이 올해 또 이제 매출로 인식이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뭐 그런 측면에서 풍력과 관련된 모멘텀은 상당히 좀 강해질 것으로 보이고 있고 특히 이제 풍력 관련돼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IRA가 아닐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최근에 보면 2차전지 관련된 얘기들, 전기차 관련된 얘기도 상당히 많습니다만 이 신재생 에너지 관련돼서도 좀 세액 공제 관련돼서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지원이 포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좀 미국 시장에 대한 어떻게 보면 공격적
효과적인 진출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거의 뭐 10년간 보조금 지급이 좀 확정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좀 모멘텀이 충분히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, 또 이제 유럽 관련돼서 좀 어떤 모멘텀이 있을 것 같은데요. 지금 덴마크의 풍력 터빈 제조 기업이죠. 베스타스가 3억 달러, 우리나라 돈으로 약 한 3,700억 정도의 좀 투자를 나설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. 뭐 이에 따른 제가 볼 때는 중장기적인 모멘텀도 충분히 제가 볼 때는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 주 같은 경우 신재생에너지, 그중에서도 좀 풍력 관련된 뭐 동국 SNC에 대한 어떤 제가 볼 때는 집중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뭐 매매변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 시초가에 매수하는 걸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, 목표가 같은 경우는 5,500원, 손절가 같은 경우는 4,4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동국 SNC에 대한 전략 듣고 왔습니다. 지금까지 윤여민 팀장과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